네, 오늘은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진짜? 저는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딱 수능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네. 딱 손을 놨거든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거? 저 무식하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제 때는 인터넷이 막 발달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저희가 어릴 때 그 주입식 암기식으로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봤던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영어도 그냥 외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무식하지만 네. 그래서 그냥 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외웠어요, 그럼? 그러니까 책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무슨 책을 살지 모르니까 서점 가서 네. 조금 쉬워 보이는 회화책을 일단 집어 들었어요. 근데 제 때는 중학교에 가서 ABCD를 배우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발음도 완전 탑 오브 더 월드고 막 그러니까 정말 엉망인 상태잖아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긴 했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영어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그쵸. 처절한 상태였어요. 네, 그쵸. 그래서 가장 쉬워 보이는 책부터 집어들고 일단 그거를 외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다섯 문장을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시간 대비 내가 외울 수 있는 문장 수가 좀 늘어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무식하게 했어요. 그 몇 살 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휴학을 2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한 25살 이때 약간 그 정도 24살 5살 그때부터 영어를 조금 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럼 그렇게 이제 24살쯤에 영어를 독학으로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영어학원 원장님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가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엄청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삶이 우울한 애들은 뭔가 집착할 게 하나씩 필요해요. 네. 근데 저한테는 다행히 그게 영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랑 대화하고 영어랑 산책하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어 학원은 처음부터 그냥 학원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영어 강사를 하다가 이거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되겠다 해서 하신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네. 영어 학원을 할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윤 선생이라고 관리 네, 네, 네. 방문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문 교사가 사실 하게 된 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 교차로에 써 있길래 네. 그래서 그 이제 영어 방문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영어 그때는 원서가 그렇게 서점에서 많이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윤 선생 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돈도 벌고 이 영어 교재를 다 볼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영어 그러니까 윤 선생을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했죠. 왜냐면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만두기 전에 이 책을 다 보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윤 선생 하시는 그 이제 회원들의 어머니가 저한테 네. 과외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윤 선생은 20분 방문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지 그쵸. 가르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한테 자꾸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어학원에 들어갔어요. 회화 강사로 이제 그때 네.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또 36SDA라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는 핫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또 강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어학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이제 청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근데 좀 벽이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SDA까지는 어떻게 내가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거기 네. 턱이 높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갔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유학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어 인터뷰를 해주세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써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스펙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실 건데 일단 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네. 거라고 하면서 영어 인터뷰랑 제가 이제 그 데모 수업이라고 수업하는 거를 제가 영어로 다 할 테니까는 그걸 보시고 판단하라고. 네. 근데 막 그때 부원장님이 굳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원장님이 영어를 못해. 그냥 상담만 하시는 네, 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어학원에 있다 보니까 또 입시 영어가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어학원에서는 문법을 배우긴 배우는데
진짜 쥐똥만큼 영어의 문법을 가르치거든요. 그쵸? 그것도 되게 어설프게.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이렇게 심화적인 문법을 내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또 천안에 가장 큰 그 입시학원이 있어요. 거길 또 이력서를 갖고 찾아갔어요. 네. 네. 사람을 안 뽑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또 막 피치를 던졌죠. 네. 어학과 입시를 콜라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나를 잡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스피킹 커리큘럼을 내가 다 짜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어학 입시를 다 이제 판을 본 거죠. 네. 그리고 나니까 과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 왜냐하면 내가 짜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내 노하우로만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과외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천안엔 또 불당이라는 데가 되게 핫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불당에서 제가 굉장히 고가의 과외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잡혀가요. 그래서 네. 거기서 고액 과외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망해가는 학원을 인수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케이스예요. 야, 그럼 진짜 영어를 진짜 윤상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학원, 입시학원, 과외까지 다 하신 거네요, 진짜. 정말 전 예, 공부방만 빼고 다 했다고 봐야죠. 와. 아, 근데 그 인수한 영어학원은 그럼 뭐, 이게 뭐 프랜차이즈나 개인 학원이었나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인수한 게 제가 이제 윤선생 출신이다 보니까 윤선생이 방문교사로 진행을 하다가 학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윤선생은 자기주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어학원에서 또 스피킹 강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저만의 약간 시스템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간판은 윤선생인데 주하영 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본사의 미움도 사면서 네.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해갔죠. 아, 그럼 이번 책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간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10년간 영어 학원을 뭔가 운영하면서 네. 느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생각들을 담은 책인가요? 그럴 거라 생각하실 건데 네, 네. 그랬어요. 네. 제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영어 책 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핏 보기엔 육아서지만 육아서가 아니에요, 제 책은. 네, 네. 그럴 의도로 쓰지 않았고 네.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거는 네. 일단 사실 저는 이제 44살인데 나이는 많이 찼는데 아이가 없어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데 제가 2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아이와 학부모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건 사실은 제가 책을 써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내겠다는데 내가 어머니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산층 사는 사람들은 기본 지출 내역이 딱딱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제가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막 힘들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이 자기 문제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남에게 둬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잠자리에서 와. 자기 손에. 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2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이와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학원은 돕는다고 할 수 없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언제 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하지 못했던 비밀. 그거를 그냥 아싸라게 오픈해버리자. 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책을 네. 쓰게 된 거였어요. 그 비밀이 뭔가요?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네. 반감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굉장히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학원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이 분야에 몸담은 게 20년이니까 그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고민도 달라졌어요.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20년 전에 학부모님과 지금의 학부모님들이 하는 고민은 늘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학원장이기 때문에 말 못했던 것도 솔직히 많아요. 특히 이제 돈 얘기 같은 거 어떻게 원장이 학부모한테 그런 그쵸, 돈 그쵸. 얘기를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말해주고 싶은 비밀은 당신들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공부하잖아요. 네.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직장 취직도 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누구한테 벌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금액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 노력 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가 전혀 연계성이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냥 취직이잖아요. 취직. 네네네. 그리고 공무원. 네.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건 저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 그리고 얘들아 취직해서는 부자는 못 돼.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부자는 못 돼. 근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 걔네들한테. 그리고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잘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 잘의 기준을 본인들은 성취하셨냐고요. 근데 나도 성취하지 못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아이들한테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 근데 두 개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약간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이 터진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인문계 안 가면 막 우리 애 다 망한 네, 것 같지. 막 예, 그쵸. 하늘이 무너져 예. 내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인문계 안 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면서 막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해 보이는 길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를 몸서리치게 못 견디세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까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학원 원장으로서 그냥 애들 오면은 그냥 영어 가르쳐주고 돈 잘 벌면은 그렇죠. 사실 뭐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유독 그 문제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저 자체가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뚜렷한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성장. 네. 세 번째가 돈이에요. 근데 저는 돈에는 돈과 인간관계가 같이 얽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돈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강, 성장, 이 돈의 카테고리 안에서 저는 계속 제3도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그 생각을 제가 주입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어학원이니까 영어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1대1 상담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 답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네가 원하는 삶과 되게 괴리감이 느껴질 텐데 또 나중에 이거 좀 후회할 텐데 이게 제 눈에 자꾸 보이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막 돈 얘기도 했어요. 뭐 얼마 벌고 싶냐 그러면 네. 그 돈을 주위에 벌고 있는 사람이 있냐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 그럼 너희 부모님은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네가 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할 때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냐. 네. 저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 기질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애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던 거네. 그리고 한 번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아 학부모한테 항의가 왔군요. 네. 그러니까는 네. 뭐라 해야 될까? 무슨 왜냐면 그 집이 이제 네. 보면 안 되는데 네. 두 분이 공무원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간담회를 하다가 이제 그 애가 당연히 공무원 집안이니까 사고가 공무원 그쵸, 빠진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집 아이가 둘이 학원을 다녔는데 첫째는 그냥 공무원 기질하고 딱 맞는 애였어요. 근데 둘째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보다는 영업 쪽하면 잘할 것 같아. 네. 이게 좋아. 네. 그래서 이제 걔한테 제가 그랬죠. 네. 꼭 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너만의 그거를 살려서 네. 그 길을 가도 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꽂힌 거야 엄마가. 아. 그래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던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 아이가 그랬겠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학원 선생님이 공무원 하지 말래. 그랬겠네. 앞뒤, 네. 앞뒤 다 잘라먹고. 네. 그랬겠네. 그냥 공무원 하지 말래.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그냥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니 맞다고 공무원 좋다고. 근데 공무원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은퇴 후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은퇴 후만 바라고 아이가 살면 좋겠어요? 사는 동시에 은퇴해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래서 그 대화를 종결시키고 이제 등에 땀을 닦았죠. 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책에서 이제 더 이상 산업사회 시스템에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또 이제 취직한 애들이 제가 네. 이제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이미 막 애엄마가 된 애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서울로 취업을 갔던 친구들이 저는 솔직히 직장을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와 직장은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네. 근데 직장을 다닌 애들이 서울에서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저한테 이제 털어놓았을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자애는 여자친구 결혼도 다 그냥 내려놓겠다고. 내가 야 그럼 너의 그 유전자를 누군가에게 네. 이거를 길이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서울에 원래 살던 애들은 서울에서 서바이브가 가능한데 지방에서 온 애들은 서바이브가 가능하지 않은데 얘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걔가 이제 IT가 지금은 엄청 이제 많지만 그때만 해도 IT가 많지 그쵸,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네. 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게 서울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다 내려놓겠다라고. 근데 그런 이렇게 뭐라 될까? 걔가 대기업을 나름의 대기업을 들어갔고 만족도가 엄청 좋았고 막 다들 축하를 했는데 네.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멘붕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남편분이 이제 물어봤던 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였어요? 일단은 이제 남편이 누굴 도와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학부모랑 아이들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네.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 내가 어떤 뭐 교육이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누군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누군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냈을 때 네. 이 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벙커로 들어가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그러니까 제 책이 사실은 육아서가 아니라 거의 자기 개발서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어머니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여성들, 엄마라기보다는 여성들. 그래서 그런 여성들한테 좀 앞으로 엄마가 되더라도 네. 아니면 이제 이미 엄마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한테 적어도 잘못된 정보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 좋아요. 뭐 그거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봤던 게 그거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쵸. 부모님 네.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네. 내 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각의 유전이 가요. 우리가 DNA만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유전 진짜 무섭거든요. 네. 저도 부모님께 그 유전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이제 학부모님들의 뭔가 잘못된 편견들을 좀 바꿔주고 싶다. 맞아요. 그분들을 돕고 싶다. 맞아요.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그 책에서 이제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일단 제 책에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좀 투명하게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 제가 투명해져야지 제 진실된 속의 내용을 그쵸. 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상처를 살짝 받으셨는데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막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정비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비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게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영업에 뛰어드셨어요. 근데 옷가게를 오픈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거의 돌봐주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자라났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보실 때 할머니 입장에서는 무능한 남편. 사위죠. 무능한 사위 그리고 철없는 새 딸. 네. 이 네 뱀파이어가 내 딸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너무 고생하니까 네. 막 새벽에 물건 해오고 잠도 못 자고 다시 또 아침에 또 그 자영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평소에는 예뻐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그 음주를 하시면 이게 이제 독설들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어렸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욕이 날라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날라오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흡수했어요. 그 말들을 제가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뭐 재수가 없는 애라든지 뭐 없어져야 될 애라고 그랬나? 진짜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군요. 다 믿었어요. 그런 아이를 믿었고 잘 때마다 울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왜 태어났지? 나는 사실은 내가 안 태어났어도 되는데 내가 네.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특히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웠고 네. 뭐라 해야 될까 그 아이들과 놀으려면 내가 어두운 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막 되게 밝은 척을 했어요. 막 에너지가 막 좋은 것처럼. 근데 집에 올 때는 마음이 구멍이 뻥 뚫린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다행히 책을 만난 거예요. 20대 때 제가 책을 만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심어준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누군가도 이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줬구나. 이걸 두 개를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내 믿음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게 내 생각이고 정말 내 믿음인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은 뭔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 가득 찼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평소에 원래 책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운명적인 딱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책들을 얼마나 읽어서 생각이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는 첫 책은 사실 저의 그 남자친구님께서 네,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그런 책을 네, 선물해 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제가 그 책을 정말 안 읽던 애예요. 어릴 때 엄마가 막 그런 거 엄마들 막 그 전집 욕심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전집을 가지고 요새를 쌓아서 놀았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네. 늘 전투였어 나는. 네. 근데 책을 안 읽던 애기 때문에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국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애가 책을 선물을 받는다고 책을 읽진 않아요. 그쵸. 근데 네. 내가 그 남자애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물어볼까 봐. 네. 왜냐면 책을 선물했으면 그 책 어땠어라던가 뭐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억지로 첫 페이지를 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뭐 좋은 어떤 명언 같은 것들이 쭉 나열돼 있고 막 내용이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읽고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저는 그 책만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네. 그 책 한 권으로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전부 거기서. 다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 네. 내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신 거네요. 엄청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들인 거다. 네.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되게 흔히 말해 그 말 하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맞아요. 근데
근데 저는 책을 읽고서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걸 내 생각이라 믿고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길어요. 네. 이게 사람이 정말 멍청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뭔가를 내가 이제 책을 읽거나 뭔가 교육을 통해서 딱 깨달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까먹어. 아, 그렇죠. 바로 리셋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데 책을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읽을 수 없잖아요. 읽다가 끊기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리셋이 돼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이제 어떤 정보의 흐름이나 지식의 흐름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똥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거의 다 과거의 경험 기반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건,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나한테 심어준 어떤 상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과거의 자국들이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찍어요. 지금의 내 생각을 찍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멈추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멈추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은 뭐였냐면 알아차리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물론 크리스천인데 제가 이제 한동안 그 불법 법륜 스님의 불법에 빠져있던 네. 시절 그분의 이제 조언으로 알아차리기를 제 인생에 제가 들여왔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네. 여기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왜 지금 막 이럴 때도 특히 이제 좋은 감정은 됐는데 나쁜 감정일 그쵸. 때 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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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내가 이제 학원 일을 막 빡세게 하고 네. 집에 왔는데 오늘 남편이 설거지할 차례였어. 근데 설거지를 안 해놓은 거야. 근데 저녁 먹으려면 저거를 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데 난 지금 배가 고파. 네.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지부터 그때부터 화가 올라오는데 네. 사실 그 화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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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남편이 알 텐데 네. 그리고 이거 해주면 내가 기뻐할 거 알 텐데 근데 왜 안 해줬을까라는 그 서운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버럭 화를 내면 일단 그 파이트가 되는 거죠. 네. 저녁은 날아가고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남편한테 자기 오늘 설거지 당번인데 잊었나 봐. 겁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얼마나 할게. 그래, 그러면은, 그럼 자기 설거지 동안 내가 준비해서 밥 먹자? 얘기 끝.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관찰을 하지 않으면 당해요. 그쵸. 그 감정한테 당해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은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 아, 그 알아차리는 훈련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은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제가 옛날에 쌈닭이었어요. 네. 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운전하다가 막 삑삑삑삑 네.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삑삑삑삑 하는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를 법륜 스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이후에 운전을 하다가 누가 딱 껴들어요. 그러면 화는 나요. 근데 네. 저는 화를 참진 않아요. 화가 나는 건 인정해요. 네.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나? 왜냐면 내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얘가 껴들어서 차 사고가 나면은 내가 결혼식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처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게 내가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화에 매몰당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되게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네. 사고가 확 이렇게 뒤집혀요. 진짜 확. 그리고 나면은 다행이다. 사고 안 났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우려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내가 뭔가 좀 화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네. 좀 저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 처음에는 화가 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타고 갈 수가 있어. 내가 네. 왜 화가 나는지. 이거 얼마나 그럼 훈련을 좀 하시면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고 좀 너그러워지나요? 좀 이게 웃긴 게 근데 네. 화를 간간히 내는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 이게 우리가 뭐든지 연습이 그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연습이 네, 그 네. 완벽함을 만드는데 네. 화를 원래 안 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의 빈도수가 많던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그러니까 기간 대비 그 많잖아요. 네. 횟수가.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알아차려요. 저는 화가 많은 애였어요.
굉장히 화가 많았어요. 집안 식구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훈련이 되게 인텐시브하게 들어갔어요. 네. 화가 늘 많았기 때문에 그 화를 느낄 때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의도적으로 관찰을 했고 화의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빨랐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근데 막 화를 내던 애가 너무 평온해지면 또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되게 calm한 상태가 와요. 해보시게요. 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일단 욱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 이미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참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많은 자기개발서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작가님은 뭐 언제 이런 걸 좀 뭔가 체감, 실감을 좀 하셨나요? 사실 제가 20대 때 책을 읽는다고 이걸 알지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30대 때 책을 읽을 때도 이걸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이해한 거는 딱 38살. 38살에?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그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30대 때예요. 30대 때 이미 그거는 됐는데 진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좀 깊게 사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 나이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계기는 그 우리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그분께서 이제 그 말 하잖아요. 생각을 조심하라. 네.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네.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감정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생각이 된다. 야, 앞단에 그죠? 네. 네.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두려움이 많고 항상 되게 많이 불안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20대 후반까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일기장을 가져올까 고민했는데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29살에 쓴 저의 일기장에 제가 저를 평가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굉장히 우유부단. 뭐 하나 작은 거 선택하는데도 너무 우유부단하고 모든 게 두려워. 그리고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 나는 못해라고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선을 거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29살 11월에 제가 써놓은 일기장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 저의 경제 상태까지 제가 써놨더라고요. 전 재산 1,100만 원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지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할 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웃긴 건 되게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노력했는데 자존감이 완전 지하 핵 밑에까지 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올곧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에너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 에너지 상태를 항상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누군가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사귀었어. 얘가 날 기쁘게 해준다고 내가 얘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마이너스예요. 왜? 얘는 언제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 에너지를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책? 네. 그 너만의 명작. 너만의 명작. 그 책 하나로 다 정화가 된 건가요? 아, 아니죠. 그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그 책이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제가 그 이제 좋은 문구들을 벽에다 다 붙였어요. 와, 거의 무당집 수준으로 제 책에도 내가 제가 그 사례를 썼는데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왜냐면 포스트잇을 진짜 천장 빼고 다 붙였으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한테 좋은 걸 안 넣어주면은 금방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고 계속 읽었어요. 근데 웃긴 게 내가
그거를 읽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다른 친구나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고민을 털어놨어. 네네, 그러면은 네네. 고민을 털어놓으면 여자들이 뭐 듣고서 뭐 위로도 해주고 네.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건 제가 봤던 그 구절을 제가 걔한테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다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서 인간관계가 제가 어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카네기 인간관계를 씹어 먹었죠. 네, 와. 네. 그래서 그 인간관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쟤는 원래 저래.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군가 배려할지를 몰라서 그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거를 제가 써머리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배려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다 책으로 약간 채워 넣었어요.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가 변해가는 게 느껴지고 가족들이 그걸 알아봐 줬어요. 변했다. 그 이제 사주 보는 얘기가 책에 나와 있잖아요. 아, 네. 그 친구랑 이제 사주 갔는데 이제 작가님의 사주가 좋게 나오지 못했죠? 아, 잘 알겠어요. 그 안 좋은 전개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맨 처음에는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입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사주 카페가 뜸을 들였군요, 엄청. 사주 카페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남자 사장님께서 네. 음료를 시키면 사주를 받는 네, 데였어요. 네. 저희 대학 때 유행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친구 사주가 너무 좋았어요. 막 뭐 부모 복에 뭐 남편 복에 돈 복에 막 얘는 막 복이란 복을 다 받았어. 네. 근데 하필 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면 그냥 쉽게 말을 떼는데 이 사람이 네. 입을 못 떼는 거예요. 했고 근데 그 표정에서 그냥 다 읽었어. 아, 최악이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죠.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첫 마디가 초년운이 너무 안 좋대요. 근데 맞아요. 전 20대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초년운이 너무 안 좋은데 부모 복도 없어, 형제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돈 복도 없어. 했고 제가 그럼 저한테 있는 복은 뭐예요? 네. 그랬더니 일복이 있대. 근데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쉼없이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거의 신뢰가 가는 거예요. 네. 아, 이 사람이 날 아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일복으로 그러면 뭐 나머지 복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네. 가만히 있다가 큰 복은 하늘이 내리는데 작은 복은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된대요. 했고 그 작은 복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네.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것까지는 된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의 작은 복을 내 나름 키워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개발을 네.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개발에 빠졌는데 거기서 네. 막 새벽기상 해라 그럼 새벽기상 하고 독서 매일 해라 그럼 독서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영어는 제가 좋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고 운동도 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건강이기 때문에 네. 운동도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자기개발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걸 이루었도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가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 복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님 복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네. 그리고 뭐 형제 자매 복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마음적인 어떤 이런 의지가 되는 거 네. 그리고 남편복은 지금 저는 완전 끝장판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만족이거든요. 네. 정말 제가 정말 네. 존경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 남편복이 일단 완전 터졌고요. 네. 그리고 지하 제가 이제 고시원에 되게 오래 살았던 애예요. 네. 네, 그래서 고시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고시원의 그 공동 키친에 있는 네. 그 냉장고에 그 김치를 내가 먹을까 말까 내가 고민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시원에 살고 반지하에 살던 애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돈도 벌만큼 벌었고 네. 그러면 전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이 그쵸. 오해하셨어.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네. 왜냐하면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을 먹는다고 갑자기 막 이 종재기만한 게 막 세수대야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잘 사나요?
더 웃긴 거. 네. 그 친구는 애가 집이 사실은 부자였어요. 네. 되게 부자였고 이제 유학을 걔가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네. 미술을 전공했는데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초등학교인가 거기 이제 방과후 영어 강사 뭐 하여튼 그걸 약간 돈 주고 사서 들어갔어요. 네. 그 자리를. 네. 그런데 거기에서 걔가 이제 그 자리가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촌이었어요. 촌에서 이제 하고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웬 남자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촌에 있는 촌덕하고 네. 결혼을 네. 했는데 그 사람이 집이 이제 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어찌어찌 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 친구는 학습지 교사라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원장. 아, 그 로또 당첨된 친구 얘기도 아, 읽으면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1등인가요? 1등이었어요. 1등이에요? 1등이었어요. 대박이죠. 네, 얘기 좀 빨리 해주세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러 갔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거의 십수년 만에 만나니까는 정말 맛있는 걸 뭘 먹여주고 싶다면서 막 어디 촌으로 데리고 가는 거다 납치하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촌으로 가더니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면서 여기 딸기는 네가 돈 줘도 못 먹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게 다 백화점 납품으로 들어가서 일반 개인한테 안 판대요.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딸기 농사를 짓게 된 이 친구가 사실은 네.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근데 이제 직업군인을 은퇴를 했나 봐요. 네.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로또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근데 봐봐요. 네. 만약에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야지 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사업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당첨금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일반 딸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경재배로 약간 이렇게 진짜 완전 빛깔 맛 다 프리미엄이었어요. 네. 크기도. 그래서 이 농사를 졌는데 더 놀라운 건 자기 로또 당첨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현재도 벌고 있고. 이야. 그래서 사람이 정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로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전 로또의 저주에 걸린 분도 알아요. 어떤 사장님의 이제 네. 말에 의하면 28살 아가씨가 로또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저한테 말을 해주신 분에 의하면 28에 로또가 됐는데 29에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다 썼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사례가 되게 완전 대조가 됐었어요. 그 친구의 딸기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그 딸기를 먹으면서 로또 얘기도 같이 들은 건가요? 딸기를 먹기 전에. 아, 같이 데려가면서? 왜냐면 이 딸기의 네.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나름 이제 그 썰을 푼 거죠. 네네네. 이 딸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네. 이 탄생 배경을 막 했는데 그 딸기를 먹으면서 네. 하, 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던 분인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기업형으로 네,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 그 시골에 집도 하나 저드렸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경재배 다 하고 뭐 하니까 그래도 몇십억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땅도 어디 부지도 되게 컸어요. 야. 네. 그 이제 그 책에서 가난한 생각과 믿음 부족이 부의 호수를 틀어막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이건 이제 생각과 믿음이 부를 결정한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운의 흐름이라고 하죠. 네. 근데 혹시 피디님은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결 같았습니다. 네. 아직 때가 안 왔나 보다. 네. 저는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게 근데 제가 스스로가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운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9살 일기장을 쓸 때까지는 네. 저를 믿지 않았고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냐라고 누가 말하면 네. 나를 못 믿어서요. 아.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다고 해요. 자꾸 확인하고 싶으니까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자격이 있구나를 제 스스로 느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극복을 했던 건 뭐냐면 부정적인 저의 에너지와 제가 평소에 하던 쉬운 선택들을 제가 걷어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정 에너지는 책으로도 많이 제가 이제 체화가 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이 진짜 금방 돌아가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LT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연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책을 못 읽을 때는 저는 이제 오디오를 되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한 그리고 심지어는 책의 좋은 구절을 제가 녹음해서 제 목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계속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계속 말을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원을 도전한다든지 입시학원에 이제 제가 그 레저메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게 사실은 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하찮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산을 넘어야지만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도전과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제가 인정을 받자 또 다른 레벨로 제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운의 알고리즘 타로마스터 우리 정혜도 씨 사랑합니다. 우리 정혜도님께서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운성비. 근데 이제 운 대비 이제 성능비라는 건데 운성비를 바꾸려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 있거든요. 동그릇도 그렇고 이제 운도 그렇고 타고나는 건 있는데 운성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긍정적 자살이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 근데 다 뻔하잖아요. 정말 뻔한데 왜 같은 책에서 또 많은 책에서 같은 얘기를 하냐.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정 자세. 근데 여러분 긍정 자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주 빠르게 리셋되기 때문에 이 긍정 자세를 하려면 내가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나한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웃겨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계속 이 운성비를 높이는 태도를 했을 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귀인들이 연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저와 연결되는 접점에 뭐가 있었냐면 저의 긍정적인 자세와 노력형 인간이라는 인정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는 기회를 제가 잡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쨌든 가난에서 벗어난 건 제 노력도 있었지만 저는 다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돼서 거기서 벗어났다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약간 그런 거를 내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운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바뀌는 도중에 그게 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제가 그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그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똑똑하진 않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다 점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연결되는 거를 본 지는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찍었던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를 재해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왜 모든 책에서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진짜 된 거예요. 그 점들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뀐 건가요? 이게 부정적인 걸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점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책 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자세 하나를 바꾼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긍정적 자세를 한다고 내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제가
반지 앞방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네. 그게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답이 없잖아 지금. 이게 내 지금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점들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쨌든 쥐어짜서라도 네. 내가 그 긍정적인 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찍었던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로.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네. 제가 영어 학원장 될 줄 몰랐고 그쵸? 제가 처음에 제가 윤선생 할 때 시급을 따지면 5천 얼마예요. 네.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과외 할 때 시간당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10만 원 넘게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그 시간당 나의 몸값이 올라간 그쵸. 건데 이걸 네. 제가 알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좋겠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그럼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아신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약간 그런 알아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0대 분들이 약간 어떤 마음이고 왜 힘든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을 내가 얼마만큼 견디고 가야 되는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마음인지도 알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치, 성공은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지 못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네. 네. 격하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피디님은 네. 이게 기회인 걸 알면서도 놓친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를 잘 후회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냥 사실 그냥. 네.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저는 네. 기회인 걸 알면서도 놓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EBS 강사 도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봤을 때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동료가 저한테 이제 그 EBS 수학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EBS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전해볼 마음 없냐? 왜냐면 이제 연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해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거기다가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스펙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EBS 강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영어 거의 이제 석사급은 돼야 그쵸, 되고 예. 이제 뭐 심지어 박사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런데 네. 저는 뭐 유학도 안 갔다 왔어. 뭐 국내파니까 영어 전공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컸고 사실 제가 그때 생각이 조금만 컸으면 내가 정말 이거를 도전하고 싶으면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영어 그 대학원을 가고 네네. 내가 뭔가 도전을 했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너무 그러니까 4년 내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막 동아리를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또 돈 벌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연락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도전을 안 하냐라고 네. 하는데 막 엄청 핑계를 되게 추잡스럽게 이런저런 네. 핑계를 막 네. 대면서 그 기회를 날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기회인 줄 모르고 날렸던 기회는 네. 제가 이제 스피킹을 먼저 이제 마스터를 한 다음에 전 입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피킹하고 입시를 좀 이렇게 콜라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암기만 해서 문법을 해요. 달달달달. 그래서 뭐 투부정사가 뭐야 그러면 뭐 동사원형 투 네. 플러스 동사원 막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그게 정말 뭔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열라 풀어. 네. 문제는 열라 푸는데
문장은 못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게 싫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시스템을 완전 남들하고 다르게 했어요. 네. 그래서 문법 강의를 제가 다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영상을 본 다음에 학원에 와서 선생님을 가르쳐야 통과해요, 저희는. 네.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그걸 그냥 외워대는 게 아니라 얘가 선생님을 이해시켜야 돼요. 아, 네. 이해시키려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해야지만 통과해요. 안 그러면 계속 다시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애들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만족도 좋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언니도 영어학원을 하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영아 대박이다. 우리 동네에 너랑 되게 비슷한 시스템의 학원이 있어. 오. 내가 아 그래? 그럼 그 원장도 다 동영상 찍었겠네. 그랬더니 심지어 아니야. 온라인 남의 강의를 짜짓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학원을 돌린 애들 대박이 났다는 거야. 나는 그 수백 개를 내가 맨날 찍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원장님께서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만든 거예요. 야. 능력자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백 개의 영상을 찍어서 오직 우리 학원에 그 동네 몇 명에게만 이걸 공급했는데 그분은 전국에 그걸 공급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차이가 뭐냐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희 이제 학원 어머니들께서 다른 동네 이사 가면 항상 했던 말이 원장님 분 좀 하나 내세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내 스스로가 아,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되게 강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뭔가 확장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은 단지 영어학원장에서 사업가로 일단은 돌아서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학원은 이제 어떤 페이 원장한테 맡겨놓고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을 조금만 크게 했다면 내가 뭐 사업을 하고 그걸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분점 몇 개를 돌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어차피 찍어놓은 동영상. 그쵸. 근데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비합리적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의심과 두려움. 사실 뭐 작가님 말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사실 두려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두렵지 않으면 누가 다 하겠죠. 네.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의심, 두려움, 우유부단 이게 최악의 3종 세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악마가 사람들을 조정할 때 이 세 개로 움직인대요. 여기다가 머리에서 탁탁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되게 많이 그 얘기 들었잖아요. 두려움은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는 말,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의심과 다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는 믿음 부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 부족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 부족과 상대에 대한 믿음 부족이 함께 있어요. 근데 상대보다도 나를 못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남편 교육에서도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소비자가 무언가를 사지 않는 거, 선택하지 않는 거는 자기를 못 믿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잖아요. 그럼 이거를 증명받고 싶어서 소개한대요. 아. 남편도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누가 소개를 하면은 걔가 이거 좋다 그러면 내가 뭐야? 내가 잘한 선택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를 못 믿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나의 못 믿는 상태가 바로 의심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제가 29살에 저에 대한 평가가 우유부단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저한테 우유부단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했던 게 두려움과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져요. 뾰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망설이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어학원에 이제 그 지원을 할 때도 그 이제 이력서를 썼다 지웠다 이걸 계속 했어요. 조금 더 늘릴 게 없을까 해서. 근데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이게 난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레주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영어 인터뷰를 내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연습도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연습이었던 게
영어로 했지만 그걸 한글로 바꾸면 나를 멋지게 소개하는 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것조차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는 그냥 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다이어트 뭐 새해 됐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생각 난 그날부터 해야 돼. 여기 살 잡히는 그 순간부터 아 내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내가 더 이상 그 맘스터치를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해야 돼요. 그 모든 그냥 그 순간에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게 나를 방치해요.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그게 참 나쁜 독이다. 이게 우리가 악마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두렵다는 건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저희 남편한테 배웠어요. 자꾸 제가 이제 어떤 저희가 좀 사건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두렵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컨택하면 돼. 그게 왜냐면 두렵다는 거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 상상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 상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면 돼.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영입해서 딱딱딱 알아보고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우유부단하게 흘려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진짜 막 두려움은 진짜 모르는 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우유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성격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많잖아요. 아, 나는 우유부단 성격이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그거 성격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극도로 우유부단했어요. 정말 끝판왕으로 우유부단했는데 제가 우유부단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유부단한 분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불신이었어요. 근데 삶이라는 거 내가 이뤄내는 것들이 다 나한테 나오는데 그 뿌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뿌리를 부정하는데. 근데 대부분 우유부단한 분들은 뭐냐면 나를 형편없게 정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난 원래 이래. 난 이건 못해. 이게 다 자기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나를 부정하면 뭐 다시 뭐 엄마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도 그건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우유부단에는 내가 이미 나한테 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원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에 많이 저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어두우니까 밝으려면 어떡하지? 근데 많이 웃으면 되는데 제가 되게 잘 웃어요.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었던 애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근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경청을 하래. 근데 제가 정말 경청의 끝판왕이 물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경청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저 남편도 그렇게 꼬셨어요. 경청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모르면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지? 그럼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책을 보면 참 공감했던 부분이 이 결핍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결핍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이거나 아,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은 오히려 삶에 결핍이 없다면 더 위험한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제가 제 책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되게 바보 같나요? 어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죠. 근데 제가 IQ가 103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낮은 IQ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폭론 아닌가요,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IQ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 점수가 100이 넘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100점이 최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전 103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심화반이란 들어갔는데 심화반 애들끼리 이제 수업 끝나고 다 모여서 막 IQ를 까고 있더라고요. 서로 오픈을 했는데 막 133, 138, 100, 그리고 제일 높은 애가 김하나라고 걔가 145였어요. 그걸 두고 보니까는
나는 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거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심화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이 1시간 할 거를 저는 3, 4시간이 걸려요. 암기를 못해요. 애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랬는지 몰랐어. 왜 쟤는 벌써 끝났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판서하실 때 왼쪽에 딱 이렇게 필기한 다음에 오른쪽 딱 넘어가면 왼쪽을 지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난 아직 여기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도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뜻이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덜 놀고 하면 돼. 그렇게 극복을 했었고 형편이 안 돼서 영어학원을 못 간 거였어요. 사실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생활비랑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되다 보니까 영어학원을 하나 끼워넣으면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못 가니까 혼자 영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독학을 하게 됐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법을 저 나름 터득을 했던 거예요. 문장을 빨리 외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저의 노하우가 돼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액과외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피치가 이거였어요. 네. 어머니 아이 유학 보내실 거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상담을 요청하면 딱 첫 번째 그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왜요? 라고 해서 아 어차피 유학 가실 거면 그냥 어학원에서 뭐 영어는 안 늘어요. 근데 어학원에서 그냥 원어민하고 얼굴이나 특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할 거면 저한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제 피치였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영어를 마스터하게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이게 다 결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학원에 들어갔어. 근데 뭐 원어민은 지네 나라가 이제 그 나라니까 영어 잘해야 되는 게 더 정상인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강사들이 다 유학을 갔다 왔어요. 나만 빼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유학을 못 갔다는 그 꼬리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떠버릴 수 있을까? 그건 실력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서 한 6개월이 안 됐을 때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 학원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제일 빡센 반을. 그래서 근데 힘들었어. 왜냐하면 다들 그 귀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돌아온 애들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 네.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애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 없이는 사실은 되게 안일해서요, 사람이. 그리고 어릴 때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걸 볼 때 굉장히 안전하게 살려고 해요. 굉장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나에게 축복이었다. 특히 결핍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거였어요. 딱히 부자는 없어. 엄청 부자는 없어. 근데 모든 애들이 지들이 되게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니네가 거기다 빨대를 꽂으면 안 된다 라고 네. 해도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것도 엄마가 보내니까 나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 학원을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 상태가 되게 아니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머니들하고 상담할 때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 저는 심지어 저희 학원도 다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을 다 끊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몇 달을 견디는지를 보시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견뎌 그럼 걔는 어차피 공부를 안 됐네요 어머니. 근데 얘가 학원을 다 끊고 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매깅하라고 그 애원하게 만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말 그대로 학원 원장들이 말하는 전기세 물세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차라리 어머니 보험이라도 드시든가 연금을 준비하든가 그걸로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핍은 인간에게 생명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님 그 월 천만 원을 버시고 있었는데 네. 그 저희 출연하셨던 남편분한테 아이스 강님한테 네. 이제 뭘 배우신 거예요? 일단은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날 당시에 네. 돈을 잘 벌었어요. 네. 잘 벌었고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네. 현금을 제가 좀 많이 벌어놨는데 저희 남편이 비웃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중산층의 그 똥에 찬 마인드에 쩔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은 네. 멘토가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의 네, 글로벌 하시죠. 예, 예. 10조 자산가다 보니까 네. 이 사고가 로직이 남다르고 굉장히 커요. 아까 제가 생각의 크기를 성공이 못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그냥 작은 중산층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 바닥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이룬 거를 잃을까 봐 엄청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가난할 때 더 많이 도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쌓일수록 뭘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있었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참치 해체쇼를 해준 거죠. 네네. 그걸 다 분해해서 네.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똥에 찬 생각이고 그거를 네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네가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넌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네네. 근데 저는 그 중산층의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돈을 못 벌 때는 돈에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 꼴랑 월 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삶이 허무하다는 이런 개똥 같은. 돈 벌어도 소용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돈을 벌기까지는 돈을 버는데 내가 성장해야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나를 막 성장시켰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이 없고 이 채로 이제 약간 죽은 송장처럼 내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견디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네.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그게 우리 남편이 말하는 중산층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렇게 정신병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웃긴 건 유지도 못해요. 우리가 100점 맞아야지 라고 해야지 98점 맞는 거지. 네. 나 98점 맞아야지 하면 95점 맞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뼈아픈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인정했죠. 내가 정신병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 남편분이 똥에 찼다는 그 구체적인 생각은 뭐였나요? 첫 번째는 네. 제가 저를 되게 작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제 학원이 되게 시설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원장들이 오면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동네에서 이런 학원에서 그 돈을 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00은 그냥 평균이었고 보통 1500씩 벌었거든요. 네. 제가 순수입이. 네. 그러니까는 다른 원장들 입장에서는 쟤는 뭐지 이거였는데 저희가 급봉에 산 거야. 네. 급봉에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한 달에 월 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당연히 없죠. 왜냐면 나는 시급 5천원짜리에서 지금 이 정도였으면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쵸. 근데 겨우 제 나이 이제 40 중반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넘는다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더 달려갈 길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똥에 찬 거죠. 그래서 이 똥을 빼내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똥을 빼내고 나니까 네. 재해석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 네.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시 좋아진 거죠. 중사병, 정신병에서 이제 벗어난 거였어요. 그게 이제 PCM인가요, 그게? PCM이 뭐죠? 그러니까 PCM이 네. 원래는 네. 이제 People Closing Master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네. People Closing Marketing이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PCM이라고 하면은 이게 남편 그 PCM 개미 멘토 채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랑 영업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에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연결됐던 거는 사실은 유산화라는 네트워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산층 정신병이 왔을 때 네.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화라는 회사를 만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 시장이 되게
불순물이 많아요. 그렇죠. 네, 잘못된 네. 게 되게 많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유튜브에서 개미 멘토 아이스 강을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2021년 2021년 9월 28일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한테 제가 수강생으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콜드콜이라는 그 TM 영업 방식을 네. 배우려고 했던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경제도 배워, 인문도 배워, 경영도 배워 이걸 다 배우고 나니까 네. 아, 나 네트워크는 못하겠더라 구려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다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죠 사실 내가 왜 네트워크를 하게 됐나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에 혹했어요. 성장의 끝이 없다는 말.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시장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가 노력하는 만큼. 근데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니까 거기에 굉장히 혹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은 내가 분점을 내지 않는 한 내 동네에서는 이미 맥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동네에서 100명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지. 그래서 어쨌든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거기를 갔다가 오히려 이제 아이스가 대표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10초 자산가 로직을 심어줬네요 머리에. 맞아요. 야, 그거를 이제 빠르게 수혈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아직 이제 성장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지금 뭔가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빼고는 물론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것 빼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려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나를 비난하라는 거야.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근데 탓과 책임은 달라요. 탓은 비난이고요. 책임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주체성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탓을 했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 탓, 환경 탓,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내 탓이야. 근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 탓을 한다는 거는 그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칼로 나를 난도질하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거는 그 칼자루를 내가 쥐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자를지 말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칼을 안 쓰는 것도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내가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지만 방향성을 내가 찾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노력으로 중산층까지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죽으림을 다해서 막 이가 으서질 때까지 이를 꽉 물고 하면은 중산층까지 올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그랜드 카돈이라는 그 분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PCM 개미 멘토 아이스강의 어떤 유튜브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건데 중산층을 만약에 내가 목표로 살잖아요. 그러면 꽤 빨리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맨 처음에는 열심히 밟죠? 밑바닥에서 열심히 돌려요, 페달을. 돌리다가 내가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페달을 가만히 멈춰요. 그럼 평탄한 길에서는 어느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결국 다시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추고 자빠져요. 이게 저희 인생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랜카돈이라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뭔가 계속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정신병 알고 안 걸리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자산가가 왜 그렇게 돈 할까요? 그게 정말 돈을 쫓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자빠진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신을 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악마가 다 준대요. 뭐 건강도 주고 미모도 주고 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는데 마지막에 내가 얘를 골탕 먹일 때 여기를 탁 건드린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요 그 사람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져요. 그래서 다 준 다음에 망가뜨리는 게 악마 입장에선 더 재밌어요. 가지려고 하는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것보다 다 이루어도다 할 때 잡아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크게 하시고 이건 저를 포함이에요. 생각을 더 크게 하시고 내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없을 땐 사실 돈이 목표가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 네. 월 1억을 목표로 정말 쥐어 짜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은 사실은 돈의 이상의 가치를 내가 창출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항상 하는 말이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점에 의미라는 거를 붙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봐야지 거기서 틀리고 맞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그렇게 좀 시청자분들께서 쭉쭉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왜 이 책이 아이 교육 책이 아닌지가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